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경희는 악보를 못 봅니다. 네. 악보를 그리셨는데. 그 미? 미? 오. 뭐야? 뭐가 뭐야? 솔. 미솔도. 솔도. 음표를 배우기 시작한 조카 경희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며 악보를 하나 그렸다. 노래는 무엇일까? 근데 저기에 저거 꼬리가 있고 없고가 또 차이는 있네. 꼬리는 박자지 박자. 박자 그러니까. 정리해 줄래 이제 좀.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요. 14 음대를 쓰고 있거든요. 오호. 14개짜리 이거 뭐가 있을까요? 빨리 네 가지가 나와. 자음. 어? 자음이 14개인가? 우리 우리나라만 14개. 100%다. 다음이다. 와. 14개야. 역시 집단지성으로 가니까 바로 되네. 다음이고 8분선 뭐인가? 초성이라는 거. 야, 너 왜 다 중성대? 정답. 아. 도 낮은 도를 1이라고 하고 그러면 높은 도가 8 되겠죠? 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다 1, 2, 3, 4, 5, 6, 7, 8을 붙여요. 그러면 3, 5, 8, 15, 1. 저 15 좀 고쳐줄 수 있어요, 혹시? 네? 15 좀 고쳐줄 수 있어요? 이거 15가 아니야? 14 아니에요? 14. 14개까지만 있잖아, 잠깐. 그렇지. 오답이네. 들어오세요. 15라고 썼죠? 15라고 썼었나요, 제가? 네. 방금 전에 나갔어요, 방금. 아, 네. 한글에다가 매치를 시켜봤어요. 음흠. 4분 음표는? 자음이다. 자음이다. 아하. 8분 음표는? 모음이다. 이렇게 해서. 음흠. 한번 보실게요. 3. 4분 음표. 자음이다. 아하. 디귿 들어가죠. 5. 8분 음표. 1, 2, 3, 4, 5. 5 들어가죠. 어허. 네. 8. 1, 2, 3, 4, 5, 6, 7, 8. 이응이죠. 4분 음표. 여기 14. 네. 히읗. 히읗이죠. 이거 모음 1이죠. 아. 모음 10번. 으예요. 아, 2, 2. 2예요. 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이고 경희가 애국자구나. 동해물과 여기까지 하면 그냥 정답이죠 뭐. 정답은 애국가. 애국가. 이장원 씨 정답. 네. 아, 고맙습니다. 14이라는 말이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14. 그러게. 시험 안 되는데. 아, 혼자 알고 있을걸. 결정적인 수루패스를 날려가지고. 아, 고마워요.